풀옵션 원룸이냐, 노옵션 원룸이냐 집 고를 때 고민되시죠? 그런데 이 고민 개발자도 똑같이 합니다. 오늘은 제 코딩 인생 첫 집을 구하러 왔습니다. 과연 풀옵션으로 시작할까요? 노옵션으로 시작할까요? 어서 오세요. 개발 부동산입니다. 편리한 집 찾으세요? 아니면 자유롭게 꾸미는 집? 아직 잘 모르겠어요. 둘 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럼 아이디랑 에디터 두 가지 집 다 보여드릴게요. 여긴 풀옵션 원룸, 개발판에서는 아이디라고 부르죠. 개발용 가구 가전이 전부 세팅되어 있습니다. 자동 완성 몇 글자만 쳐도 변수 함수 쫙 나오는 자동 이불 덮어주는 모션 베드급 편리함. H만 입력해도 벌써 HTTP까지 완성된 것 보이시죠? 디버깅 툴 실행 중 변수값 투명 냉장고처럼 바로 확인 가능. 버전 관리 버튼 한 번에 커밋 푸시 올인원 세탁건조기 돌리듯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빌드 실행 명령어 몰라도 리모컨 버튼 한 번이면 끝. 와, 진짜 편하네요. 그런데 단점은 없나요? 있죠. 이런 풀옵션 집은 월세가 비쌉니다. CPU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어서 노트북이 헉헉할 수 있죠. 그리고 가전이 많다 보니 쓰는 법 익히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기능이 많다고 바로 능숙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비주얼 스튜디오, 인텔리제이 등이 대표적입니다. 여긴 노옵션 원룸 텍스트 에디터입니다. 방엔 책상 하나뿐. 나머진 직접 들여와야 하죠. 가스레인지, 세탁기, 침대, 냉장고 전부 다요. 빌드 도구인 메이븐, 그레이들 등을 직접 설치해야 하고요. 디버깅 하려면 GDB, 크롬 개발자 도구를 따로 써야 합니다. 버전 관리하려면 git, 커밋, 푸시 전부 명령어로 직접 입력해줘야 합니다. 뭔가 많이 불편한데요? 그 대신 장점이 있습니다. 가볍고 PC 자원 소모가 적습니다. 한마디로 월세가 쌉니다. 학습 곡선은 기본 조작이 단순해 금방 익히지만 환경을 완전히 갖추는 건 오래 걸리죠. 또 원하는 기능만 설치할 수 있어서 자유도가 높습니다. 실제 서버 환경과 비슷해서 실전 감각을 키우기에도 좋아요. 언젠가는 나만의 감각으로 집을 꾸며야 하는데 미리 하는 거죠. 정리해드리죠. 아이디 세팅 편하고 생산성이 높지만 학습 곡선이 길고 리소스 소모가 큽니다. 텍스트 에디터 가볍고 자유롭지만 세팅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능을 다 쓰려면 여러 도구를 익혀야 합니다. 어떤 매물로 계약하실 생각이에요? 그럼 저는 아이디부터 써볼게요. 일단 편하게 시작하고 나중에 실력 붙으면 노옵션으로 옮기는 게 좋겠네요. 현명하십니다. 다만 아이디의 편리함에 길들여지면 다시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이건 코딩판의 풀옵션 중독입니다. 직접 살아보면서 부딪히면 차차 알게 되는 게 있겠죠? 자, 여러분은 풀옵션 아이디파인가요? 노옵션 에디터파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개발 전세 계약서를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언젠가 개발 후 스위트홈을 찾는 그날까지 샤피디의 개발집 찾기는 계속됩니다.